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페이지 281페이지 보시면 수장공사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장공사 부분은 치장을 목적으로 덧붙여야 되는 붙이는 공사, 마감 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마감 공사가 수장 공사에 해당이 됩니다. 자, 문제는 뭐 16회 때가 마지막 출제가 되었고 이제 17, 18, 19, 20은 안 나왔습니다. 제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거든요. 한 문제도 지금까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0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파트가 이 수장공사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열심히 집중해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범위는 광범위하고 출제는 잘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것이 뭐 16회 마지막이고 그 다음부터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벽에 대해서 벽은 거기 보시면 뭐 가로 판벽 이런 거는 하지 마십시오. 아파트하고 전혀 관련성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옛날에 저거 있죠? 목조 주택 있죠? 목조를 갖다가 지을 때 특히 외국이 있죠? 외국에는 나무로 많이 집을 지었죠? 우리나라의 나무를 집 짓는 거하고 외국의 나무로 집 짓는 거 약간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는 기둥 같은 거 있죠. 이런 보하고 뭐 이제 지붕털 이런 것만 나무로 하고 나머지는 벽 부분은 나무로 잘 안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다른 재료를 사용해서 보통 했고요. 그래서 그 외국에서 나왔던 이론입니다. 그래서 별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징두리 판벽은 간략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징두리란 개념의 용어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징두리는 벽의 하부 부분을 뭐라고 칭한다? 징두리라게. 징두리. 그러면 징두리 부분에 판벽을 대면 징두리 판벽이 되는 거예요. 하부를 칭하는 용어를 뭐라고 한다? 징두리라고 합니다. 징두리. 그리고 넘겨보시면 282페이지 걸레바지가 나옵니다. 현재 이 강의실에는 걸레바지가 있습니다. 밑에 걸레바지. 자,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닥 청소를 하죠. 바닥 청소를 하기 때문에 걸레가 벽에 부딪히면 벽지나 우리가 도색해 놓은 부분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바닥 청소지 벽면이 더러워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뭐다? 걸레바지 개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밑에 하단에 있죠? 주위에 보시면 점 있죠? 색깔 진하게 해놨죠? 요것이 무슨 바지다? 걸레 바지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고막이, 4번 고막이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실내벽 하부에, 자, 이 한 10에서 20cm 정도 있죠? 요 정도 이제 설치한 건 걸레 바지고, 바깥벽, 외벽 부분에 설치되는 것이 뭐다? 고막이에요. 자, 외벽 부분에는 보통 이겁니다. 외벽이 그대로 내려오면요 안정감이 별로 없어요. 이 지표가 이렇게 했을 때 외벽이 그대로 내려오면 보통 안정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장적으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이 지표면이 있을 때 이 바깥벽 부분을 이 부분을 약간 바깥쪽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벽이 이렇게 했을 때 이 벽체가 이 라인이라고 치면요 이 부분을 약간 돌출시켜 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높이는 한 50cm 정도 해서 보통 약간 내밀은 형태가 됩니다. 이런 형태가 무엇이다? 고막이 개념이 되는 거예요. 고막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붉은 벽돌집을 봤을 때 붉은 벽돌이 자, 지표면에서 바로 쌓아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보시면 어느 정도 높이까지는 다른 색깔 칠해 놨죠. 그리고 위에 벽돌벽이 이렇게 쌓여집니다. 그런 형태와 같이 요 부분을
보막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실내벽 하부하고 바닥하고 맞닿는 부분은 뭐다? 걸레 바지가 있고, 그 다음에 외벽, 바깥벽하고 지표면이 맞닿는 부분은 무엇이다? 고막입니다. 그 개념 정도만 간략히 정리를 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방음벽에서, 방음벽의 흡음파는 보통 흡음이란 것은 소리의 에너지를 갖다가 흡수, 소멸시키는 것이 뭐다? 흡음이죠. 그러면 흡음판들은 보통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실내 마감 재료에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런 천장이죠. 천장 이런 것이 뭐다? 흡음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흡음판은 종류는 다양합니다. 자, 이런 택서류 종류 있죠. 또 석고판 종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합판도 흡음판이에요. 합판도 판진동 흡음재예요. 진동을 하면서 소리 에너지를 소멸시키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흡음 재료가 됩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80, 코펜하겐 리버 있죠? 자, 코펜하겐 리버는 목재 루버라고도 칭합니다. 목재 루, 2번 해놨죠? 목재 루버라고도 칭합니다. 목재 루버. 자, 이 코펜하겐 리버는 덴마크의 수도인 코펜하겐 방송국에 가장 먼저 설치가 돼서 우리가 사용했다고 해서 코펜하겐 리버라고 하고요. 그러면 코펜하겐 리버는요, 사용 목적이 코펜하겐 리버의 개념은 보통 주된 사용 목적은 음향 효과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방송국이나 극장 같은 데 있죠? 방송국이나 이런 극장 같은 데, 방송국이나 이런 극장 등에 이런 데 음향 효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주된 목적은 음향 효과. 이것이 사용 목적이 주된 목적이에요. 음향 효과로 해서. 자, 보통 이겁니다. 소리가 에코 현상이 생기면 음에 탄성이 많죠. 여러분들이 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막 울리면 알아듣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방송국이나 이제 극장 같은 데는 울리면 안 돼. 소리가 발울림이 생기면 안 됩니다. 발울림이.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코펜하겐 리버 음향 효과를 위해서 사용을 한 겁니다. 이게 주된 목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장식적 효과를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장식적 효과를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주된 것은 무엇이다? 음향 효과가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림과 같이 있죠? 그 밑에 그 그림 나오죠? 그림 같이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곡선지게 타듬은 거예요. 그러면 요철을 이용해서 타듬은 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1번에 보시면 이렇게 나죠. 음향효과에서 오림목을 특수한 단면으로 이렇게 세시대에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오림목은 소각제를 오림목이라 해요. 오림목이란 것은 적은 각제입니다. 소각제. 적은 각제를 오림목이라 칭하고 이것을 단면을 세시라는 것은 몰딩, 영어로 몰딩.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가공한 겁니다. 굴곡지게 따뜻한 세실이는 영어로는 몰딩 개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밑에 그림처럼 있죠. 곡선지게 둥글게 이렇게 가공하는 것을 보통 세실이라고 칭합니다. 세실. 그래서 따둔 것이 코펜하겐 리브의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에, 그 밑에 3번에 외벽의 소음방지 대책이죠. 이건 1회 때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소음방지 대책이 나왔죠. 그걸 이제 16회 때 출제를 했습니다. 16회 때 종합적으로 해서 냈는데, 혹시나 해서, 그때는 열심히 강의했는데,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 강의했는데, 요새는 안 합니다. 제것만 딱 하십시오.
285페이지 285페이지 보시면 그 창고 나오죠. 창고에 보시면 공동주택의 세대의 층간 바닥 있죠? 그럼 층간 바닥 아래층 위층간 이걸 뭐다? 층간 바닥이라고 하죠. 층간 바닥은 당 규정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얼마 이상? 210mm 이상. 그럼 21cm 이상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라멘 구조의 거는 얼마? 150mm, 115cm 이상만 되면 된다. 그럼 앞에 거는 무슨 구조를 의미합니까? 벽식 구조다, 이게. 그래서 이 벽은 뭐 내륙벽 또는 뭐다? 전단벽이라고도 쓰면 됩니다. 내륙벽, 전단벽. 그래서 이 벽식 구조, 이 벽식 구조라는 거예요. 지금 가장 많은 아파트가 벽식 구조로 지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벽식 구조일 때는 슬래브 두께가 층간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슬래브 두께 210mm 이상이 돼 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21cm 이상을 최소 설계 두께로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라멘 구조일 때만 얼마다? 바로 150mm, 15cm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그다음 2번에 보시면, 자, 바닥 충격음이, 그러면 층간 이 바닥 충격음이 중량 충격음이 있고 경량 충격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중량. 자, 이 중량 충격음이 충격음과, 그래서 이 경량 충격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경량 충격음 두 가지. 그러면 중량은 여러분들 거기 이렇게 적어 놨죠. 중량 충격음은 부드러운 충격, 그래서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이 한게 바로 뭡니까? 사람이 사람. 사람 몸무게 무겁죠? 무거운데 살은 어떻게? 발바닥은 부드럽죠? 그래서 인간입니다, 인간. 그래서 그 중에 몇 데시벨 된다? 50데시벨 이하가 됐네. 그래서 중량이 50데시벨, 50데시벨이고요. 이하가고. 그 다음에 경량 충격음이 바로 58데시벨이에요. 자, 그러면 경량 충격음은 자, 무엇인가 하면 딱딱하면서 가벼우면서 딱딱한 것들. 쉽게 여러분 주방에 있는 것들. 접시 이런 거 있죠? 접시라든지 이런 거 주방에서 밥그릇 있죠? 이런 종류하고 아니면 애들 장난감 같은 것들 이것을 무슨 충격음이라고 한다? 경량 충격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58데시벨이에요. 둘이 혼돈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그래서 왜 이걸 조금 하시라고 하는가 하면 얘는 냈는데 이거는 이거 개념을 아는가 모르는가는 지문을 한 줄을 써서 언급을 했거든요. 서로 바꾸고 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얘는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규정이 과거보다 지금 많이 두꺼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슬래브 두께가 벽식 구조가 150mm로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180이 됐다가 사람을 찔러 죽이는 사건이 생겨가지고 210mm까지 두꺼워진 거예요. 현재. 그래서 요 부분은 아직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그러면 이 경량 충격음 있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좋은가 하면, 자, 여러분 있죠? 카펫 같은 거 깔아주는 거예요. 카펫이나 아니면 매트 같은 거 있죠? 카펫 등을 갖다 깔아주는 거예요. 카펫 있죠? 이 등을,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깔아줘서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량 충격음 있죠? 이거는 카펫 깔아가면 되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뭘로 해야 됩니까? 그래서 바닥판 두께 두껍게 한게덜 진동은 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중량 충격음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 하면 이중 바닥 구조로 하는 게 이중 바닥 구조. 이중 바닥 구조 시스템을 채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방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특히 아파트는 바닥 복사 난방을 하잖아요. 힘든 거예요. 이중 바닥 구조로 가기가. 바닥을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맞죠? 그래서, 간단히 구분을 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겨서 288페이지 보시면 단열 부분이 나와요. 단열 부분은 지금까지 총세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총세 문제가 출제됐는데 초창기 내고 안 내네요. 그래서 요새는 그게, 그래서 제일 먼저 단열재 재료를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열재 두께를 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내단열, 외단열 공법을 냈고요. 그 이후로 잠수를 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십몇 회 동안 지금 현재 안 나오고 있습니다. 끝냈나? 그래서 혹시나 해서 조금 봐야 될 거, 291페이지 보시면, 291페이지, 거기 단열재 시공해야 되는 부위죠. 요걸 좀 공부해 놓으세요. 그래서 일단 거실의 무엇이다? 외벽입니다. 거실의 외벽은 단열재 시공 의무로 갑니다. 그럼 여기에서 거실이란 것은 무슨 거실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거실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2차에서 배우는 건축법의 거실이야. 건축법의 법 2조에 나온 용어에 나오는 거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거실이라는 것은 이거죠. 거주나 집무 같은 거였죠. 거주나 이런 집무 작업이나 뭐 집회 같은 거 있죠. 집회 뭐 오락 이등 그래서 이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방들 있죠. 용도로 사용되는 방을 다 뭐라고 한다? 실을 갖다 무슨 실? 거실이라고 합니다. 거실의 외벽은 단열재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하층 거실에 바닥 넣어줘야 된다는 게 지하층 거실 바닥. 그리고 최상층 거실에 반자 및 지붕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외부는 다 감싸야 된다 이거죠. 맞죠? 외부는 다 감싸래, 왜? 우리도 특정 부위만 빼놓고 다 감싸잖아, 추울 때. 아닙니까? 아, 뭐, 이것까지 다 감싸. 아, 제일 많이 감싸는 민족이 저기죠? 이슬람입니까? 이슬람 여성분들 여기까지 다 가리죠. 요것만 해도, 맞아. 많이 가리잖아요. 거의 외부는 다 가리래. 맞아? 그런데 이제 거기 네 번째 보시면, 바닥 난방인 층간 바닥 있죠. 이건 거실과 관계없이 바닥에 난방을 해버리면 무조건 단열재를 시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 보면 바닥에 난방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바닥 난방이죠. 그렇게 단열재 시공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단열재를 바닥 난방을 하면 예를 들어서 거실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다 설치하라. 바닥 난방을 해버리면 그게 개념인데. 기억하시고, 그다음 그래서 이제 이겁니다. 이거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그 주의할 것은 거기에서 4번에서 여기는 단열재 시공 안 합니다. 공동주택이라든 공동주택의 이 세대 간 경계벽 부분 있죠. 경계벽. 여기는 단열재가 시공 안 되고 있어요. 여기는 단열재 시공 안 되고 있습니다. 단열재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옆 라인이 이사를 가면요. 공유한 경우이죠. 여러분들 1호, 2호 라인은 서로 중간에 공간이 있잖아요. 맞죠? 홀이나 엘리베이터나 계단실이 공간이 있는데. 그런데 2호하고 3호 라인 사이 있죠. 이런 벽이 있죠. 여긴 단열재가 안 들어가 있어요. 단열재를 넣을 수가 없죠. 맞죠? 그래서 거기에는 단열재 공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옆 라인이 이사를 가면, 같은 층에서 옆 라인이 이사를 가면, 그 이사 가는 집에서 문을 열어놓고 가버리면 겨울에 여러분들 벽에 결로 생깁니다.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옆집 문좀 닫아 돌아가야 돼요. 만약 옆집 열어놓고 가면 우리도 지금 열어놔야 돼요. 아니면 결로 생깁니다. 자주 환기해야 됩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단열재 요구 성능 있죠. 저 단열재는 지금까지 패턴이 완전 달랐습니다. 나왔던 유형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유형을 공부해 놓으십시오. 혹시나 해서. 1번에 열전도율이나 흡수율이나 수증기 투과율이 어떻게 적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열전도율 상식 아닙니까? 여러분들 겨울에 옷 입을 때 열전도율이 큰 옷을 입습니까? 적은 옷을 입습니까? 많이 전달되는 옷을 입으면 겨울에 얼어 죽어요. 자, 그래서 저 비닐 옷 이런 거 겨울에 입으시면 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특히 이겁니다. 시스루 같은 게좀 망사 옷 이런 거 겨울에 입으면 안 되죠? 열이 잘 전달되죠.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온도 습도에 대한 변형이 어떻게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열 전도율은 적어야 되지만 이 저항값은 어떻게 커야 돼요? 열 전도 저항이나 이런 열 관류 저항. 저항이라는 것은 열 저항은 열이 못 빠져나가게 하는 작용이 뭐다? 저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커야 돼요? 저항값은 커야 돼요. 율의 역수가 저항이에요. 얼마나 흘러갔네요. 저항은 못 빠져나 열을 못 빠져나가게 한 작용이 뭐다? 저항 개념이 됩니다. 저항값은 크고요. 율은 어떻게 적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내구성이나 내식성, 내열성이 우수해야 되고, 그다음에 네 번째,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좀 이제 단열재 재료 중에요. 웬만하면 문제가 이거죠. 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열이 내열성이 우수한 단열재가 많지 않다는 거죠. 자, 쉽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 단열이 보온이 잘 되면요, 불에 잘 타는 재료들이 많아요, 맞죠? 사람이 입는 옷들은 전부 다 불에 잘 탑니까, 잘안 탑니까? 잘 타죠. 보온이 잘 될수록 잘 탑니다, 보통. 그러면 이두 가지를 충족하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기 있죠? 그게 어딥니까? 제천인 거 그거 하지났죠? 외단열에 타고 올라가 버렸잖아요, 문제가. 맞죠? 그 외단열을 하는데 안 타고 올라가게 할 방법은요, 발코니를 내버리면 돼요. 발코니가 있으면, 발코니를 튀어나오게 하면 외단이 연속적으로 설치 못하잖아요. 계속 연속적으로 있으니까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맞죠? 발코니를 전부 다 의무적으로 다 두게 해버리면요. 맞아요? 그러면 단열재 연속해서 공사를 못하거든요. 그 방법도 괜찮은데, 외단열을 해오게 되면. 발코니를 내버리면요, 단열재를 외부에다 다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중간에 끊어지잖아요. 탁 끊어지죠? 그러면 불이 안 타고 올라갈 건데.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비중은 작고 상온에서 가공이 용이해 주셔야 됩니다. 뭐 상식적인 것들이죠. 그리고 7번에 품질이 편차가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거 잘 기억하시네. 율은 적어야 되는데 저항값은 어떻게 커야 된다. 이것을 명심해서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92페이지 보면 도배공사가 나옵니다. 도배공사는 주택공사에서 출제할 때 처음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 주택공사 산하에 뭔가 하면 주택관리를 하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별도로 가서 주택 관리 공단으로 바뀌었는데, 그 전에 거기 있는 분들도요, 뭔가 하면 자격증을 취득하라고 했거든요. 그 당시. 그런데, 대상이 됐는데, 문제가 이겁니다. 주택공사에, 자, 거기서 관리를 할 때, 임대주택을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임대주택은, 관리사무소에서 도배공사를 해줘야 된답니다. 임대주택은. 그래서 이 도배공사가 시험에 들어오게 된 계기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도배공사는 시험에 언급이 전혀 없었거든요. 왜 도배공사는 안 했는가 하면 이거거든요. 도배는 세입자하고 이제 임대인하고 임차인 간의 관계죠. 맞죠? 관리사무소하고 관계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범위 안 들어가다가 그러면 임대주택도 관리도 이제 자격증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배공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뭐 도배는 거의 낼건낸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이 나는 더 공부해야 되겠다는 분은 창오지 하고 있죠. 295페이지 7번에 나오는 있죠. 창오지 부분이죠. 이 부분하고 8번에 장판지 있죠. 이 정도까지만 좀 벽지는 이제 냈기 때문에 혹시나 나는 점수를 우수한 점수를 받아가지고 민법하고 회계원리가 좀잘안 돼서 시설계론 가지고 시험을 보태줄 분들만 보십시오. 왜냐하면 자 문제가 몇 문제 잡는다 계세요? 0에서 한 문제라 계세요? 제가 16회 이후로는 제가 강의를 잘안 했거든요. 대충 하고 말아버립니다. 전까지는 안 했습니다. 확률이 별로 없어. 확률이 나올 땐 제가 열심히 하는데 요새는 대충 하고 맙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다음에 297페이지 보시면 자, 6번에 뭐가 나오고 있다? 반자가 나온다. 반자. 자, 반자는 이게 반자입니다. 예, 천장을 가려낸 구조 있죠? 이것을 뭐다? 반자라고 합니다. 반. 여러분들 보통 뭐라고 합니까? 천장이래죠. 여러분은 천장이라고 하고, 이것이 무엇이다? 반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저거 있죠? 아파트 분양할 때 반자 높이가 얼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죠? 그럼 반자 높이는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반자 높이인가 하면, 이게 반, 바닥 마감으로부터, 바닥 마감입니다. 아파트는 어디입니까? 바닥 복사 난방을 하잖아요. 그럼 구조체에서 단열재 공사해가지고, 채움층, 배관층, 마감층 이렇게 있어요. 그럼 두께가 한 15cm 올라와요. 구조체에서. 그럼 거기가, 그 위에다 장판지 깔았는데, 그 마감에서 이 마감까지 높이를 뭐다? 반자 높이라고 해요. 반자 높이. 그래서 이 반자는 천장을 가려낸 구조를 뭐라고 칭한다? 반자라고 칭하고요. 그래서 그 반자틀 구성 요소는 거기에서는 무엇인가 하면 목재 반자틀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의 반자틀은 목재입니다. 목재 반자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저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조금 주의할 것이 이 반자는 경량철골 반자틀 그 명칭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경량철골 반자틀은 조금 내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목재 반자틀. 자 그러면 간단히 자 그려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아파트 슬래버가 있다. 여기 벽이 있고요. 벽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층고를 높게 설계해서 이 달반자를 하겠다. 달아매는 반자. 그러면 자 이거 반자 마감하고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 있는 거 달아맨 반자를 달반자라 해요. 달아맨 거. 그러면 이 천정 속에 공간이 있어야 돼. 공간이 있는 반자를 무슨 반자? 달반자라고 칭합니다. 달반자.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자 그러면 자 옛날에는 자, 이겁니다. 건축판들이 안 만들어졌었어요. 합판이나 석고판이나 텍스판 있죠? 이런 게 없던 시절. 옛날에는 목재를, 어땠습니까? 켜가고
너를 만들어서 공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옛날에 여러분들 마루에도 널 깔았었죠? 맞아? 전혀 기억 없습니까? 학교 다닐 때. 옛날 국민학교 다닐 때 있죠? 전 초등학교. 마루는 있죠? 그런 거다 키운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겁니다. 옛날에는 이걸 갖다 뭘 썼는가 하면, 이걸 반자 널을 가지고 공사를 했거든. 반자 널. 널 가지고 공사했는데, 지금, 그래서 널을 쓰면 널 반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반자? 널을 쓰면 널 반자. 그런데 지금은 뭘 쓰는가 하면, 합판이나 이런 걸 쓰잖아요. 합판이나 이런 석고판 종류나 뭐 이런 걸 쓰잖아요. 이런 걸 건축판 반자라고 해요. 건축판이라고 해요. 건축판 반자라고 해요. 그럼 너를 쓰면 널 반자. 이렇게 가는 게. 너를 쓰면 널 반자. 간단해요. 제가 했다는. 널 반자. 해반죽 빠르면 해반죽 반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 거 없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자, 뭔가 하면, 그러면 이 너를 박아대기 위해서 목재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반자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런, 이 각재를 갖다 설치해야 될 거, 못을 박기 위해서 나무를 설치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가? 반자 틀이 되는 거예요, 얘가, 반자 틀이라고 해요. 반자 틀이고. 그래서 이거의 직각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것을 받아주기 위해서 반자 틀을 갖다가 받아주는 부재라 해서 반자 틀 바지가 가요. 얘를 반자 틀 바지라 해요. 바지고 이걸 갖다가 천정에 매달아야 될거 아닙니까? 천정에 이 슬래버에 매달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재료가 가죠. 이제 다람에는 목재가 가야 되겠죠. 이것을 달대라고 합니다. 달대. 다람에는 목재를 달대라 해요. 달대라 하고 그다음에 이거의 직각 방향으로 여기에 이 방향으로 보냅니다. 얘가 이 방향으로 수평 보는데 이걸 이제 철물로 해가 고정시킵니다. 이것을 달대 바지라 해요. 달대 바지. 그러면 전부 다 달대 바지, 달대 반자틀 바지, 반자틀 이렇게 이게 반자 늘이고요. 다 달대 달아매는 거 아니면요 반씨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명심하세요. 반달이에요. 맞죠? 반달. 반자틀이니까 반씨들 다 들어가고 달아매는 대공이 뭐다? 달대. 그래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감을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벽에 상부하고 반자의 마감을 잘하게 해서 여기 설치한 것을 반자 돌림대라고 해요. 반자 돌림대 이렇게 취합니다. 그런데 반자 너를 쓰니까 반자 너이 무게가 있잖아요. 그럼 반자 너이 처질 수가 있죠. 처짐을 방지해서 여기에다가 쫄대 같은 거 나무를 대줍니다. 이것을 살대라 해요. 살 때는 반자 널의 처짐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건데, 반자 널의 처짐 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방지 목적으로 설치한 게살 때야. 그러면 반시하고 달시들인데 유일하게 살 때가 있어요. 살 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잠시 보도록 합니다. 페이지 299페이지에 보시면. 자, 그래서 거기 그림 보십시오. 그래서 밑에서 못을 치받으면 치받이 늘반자예요. 늘반자 중에. 그런데, 거기 보면 살대 반자 나오죠. 살대 반자는 살대를 대어준 거예요. 살대를 늘반자에다가, 그죠? 치받이 늘반자에다 페이지 299페이지 하단에 그림 보세요, 그림. 그림 보면 거기 살대 반자 나오죠? 밑에다 살대를 대어주면 늘반자에다 살대 대어주면 살대 반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반자 있죠? 요거는 반자트를 격자 모양으로 짠 게. 반자트를 격자 모양으로 짜면 무슨 반자? 우물반자 개념이 되는 겁니다. 우물반자. 그리고 여러분들 구성반자의 개념은 이게 구성반자가 돼요. 구성반자는 보통 반자는 이렇게 층을 두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높낮이를 두는 것이 구성반자예요. 그럼 여러분들 좋은 아파트는요,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이 높낮이에서 안에다 조명하잖아. 천장 속에 안에서, 맞죠? 거실 같은데 쑥 들어갔잖아. 그게 조명이 직접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어떻게 반자 높이를 이렇게 단을 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을 무슨 반자? 구성 반자랄게요. 구성 반자는 반자 높이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높낮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무슨 반자라 한다? 구성 반자라 해요. 구성 반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죠? 그래서 펜트하우스 이런 데는 좋게 해주잖아요. 펜트하우스 이런 데 보면 조명이 끝내줍니다. 자, 봐두시면 될 거예요. 간단하게 한번 봐두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통 이거 목재 반자들이고요. 목재고요. 그런데 이런 사무실 건물은 목재를 안 써요. 이런 거는 경량 철골 반자들이거든요. 이건 경량 철골 반자들인데 이걸 매달기에서 이제 재료가 다 달라지는데 다딴 거는 낼거 없고요. 나중에 이제 달대받이 역할을 하는 것이 인서트란 걸 써요. 인서트. 우리가 저 앞에서 했던 거예요. 인서트. 인서트는 반자트를 매달기에서 미리 삽입한 철물이라 했죠. 인서트 저 앞에서 배웠죠. 반자트리나 배관등을 매달기에서 콘크리트 탓을 하기 전에 미리 삽입한 철물이에요. 볼트를 꽂으려면 너트를 미리 삽입해놔야 되잖아요. 그게 뭐다? 인서트. 그러면 인서트 대용을 쓰거나 이거는 이제 경량 철골 반자트인데 경량 철골 반자트에서 달대받이 역할을 하는 것이 인서트예요. 인서트를 설치해야 되는데 인서트를 미리 삽입을 안한 건물이 자 쉽게 그냥 고급 건물들은 다 있어 인서트가. 그런데 삐리리하게 설계한 거는 단가 치고 이러면 인서트가 없어요. 인서트를 일일이 다 설치하려면요 공사가 얼마나 까다롭겠어요. 그 철물을 재위치 정확히 다 놔놓고 해야 되는데, 맞아? 아니 콘크리트 탓을 하기 전에 미리 너트 있죠? 그걸 재위치 정확히 쫙다 놔야 돼요. 이거 갈거 생각해서 미리. 맞아? 그럼 공사가 까다롭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왜? 누가 다 놔야 돼요? 사람이 다 놔야 되잖아요. 맞아요? 정확한 위치에.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는, 없어요. 없는 데는 뭔가 막, 이 볼트, 드릴로 탁 들어가고 볼트를 끼워야 해요. 그걸 갖다가 익스펜션 볼트라고 해서 팽창 볼트입니다. 팽창 볼트가 그 역할을 합니다. 익스펜션 볼트가. 그래서 얘들이, 자, 그 역할을 합니다. 달대받이 역할을 합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304페이지. 도장 및 기타 공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한 문제 출제됩니다. 여기는 한 문제. 도장 및 기타 공사는 한 문제 기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도장은 칠하는 공사가 도장 공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간혹 가다가 한번 정도는 출제가 안된 것을 언급을 하고요, 새로. 그리고, 출제된 부분이 약간 다르게 출제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나왔던 부분 가지고 언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는. 그러면, 먼저, 304페이지 도료 선택 시 주의사항을 보시면,
내후성을 고려하라. 자, 이 내후성은 기후에, 외기 기후에 견딜 수 있는 성질이 내후성입니다. 그러면 내후성이 약한 것은 옥에 사용해서 안 되겠죠? 내후성이 강한 것을 옥에 사용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거기 니스 나오죠? 니스나 수용성 페인트는 이거는 내후성이 떨어지니까 옥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니스 반이시죠? 네. 니스나 아니면 수용성 페인트의 대표적인 페인트가 무슨 페인트입니까? 수성 페인트 아닙니까? 수성 페인트 이런 것들은 옥에 사용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리고 바탕 재료의 성질을 고려하라. 바탕에 따라서 도료는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알카리성 바탕은 우리가 일반 알카리성 바탕이 무엇인가 하면요, 콘크리트 모르타르 해반죽이잖아요. 모르타르 이런 해반죽 이런 것이 알카리성 바탕입니다. 그러면 알카리성 바탕에는 이런 페인트가 적합도가 있죠. 수성 페인트는 알카리성 바탕에 칠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에멀션 페인트죠. 에멀션 페인트 이런 것은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합성 수지 페인트 이런 건 칠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적합한 것, 대표적인 부적합한 것이 바로 유성 페인트예요. 유성 페인트는 알카리성 바탕에 부적합합니다. 유성 페인트를 칠하면 색깔이 변해요. 그래서 칠할 수 한번 칠해보고 싶으면 칠해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오래된 건물은 칠하면 관계없는데, 처음에 지을 때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하고 있죠? 처음 칠할 때 문제가 되는 게 알칼리 강하면 색깔이 변색이 됩니다. 그리고 내열성 고려, 고온을 받는 장소에는 유성 페인트나 비닐 페인트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료의 내후성, 내약품성 고려하라. 그러면 알료는 색깔 넣는 게 뭐다? 알료예요. 색깔. 그래서 페인트의 색을 좌우하는 게 뭐다? 바로 알료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우측에 305페이지 보면 도장의 일반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장 작업 중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강풍시는 도장 작업을 중지할, 특히 외부 도장은 강풍시 하지 마라 이게. 외부 도장. 왜냐하면 도장면에 뭐가 이물질이 많이 묻을 수 있죠. 바람에 의해서. 그래서 외부 도장은 하지 마라는 거고. 그다음에 저온 고온 타습시 작업을 중지하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야간 작업을 중지할, 색판별이 어렵겠네요. 왜냐하면 인공 조명 아래에서 무엇입니까? 색을 칠하면 색깔 판별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보통 인공 조명 아래는 여러분들 태양광에서 봤을 때 하고, 태양광 자연광에서 색채 봤을 때 하고, 인공 조명 아래에서 봤을 때 색이 똑같이 느껴지진 않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색깔 구별이 어려운 색은 야간에 칠하지 말아라 이게. 색깔 구별이 어려운 색이죠. 어려운 색은 이 야간에 작업하지 말아라 이게. 야간 작업을 하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2번에 그다음에 이제 자, 균열 방지했죠. 건조제를 많이 첨가하면 도막에 균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건조제 과다 사용은 금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2번에 칠막은 각층은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보통 이겁니다. 초벌 바름을 합니다. 초벌치를 하게 되는데, 초벌치를 하도라고 해요. 초벌치를 하도라고 합니다. 초벌치를 하고 충분히 건조를 시켜야 돼요.
충분히 건조시키고 나서 우리가 재벌칠을 하게 되는데, 이 재벌칠을 중도라고 합니다. 중도. 중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충분히 건조를 시켜야 돼요. 충분히 건조시키고, 정벌칠을 들어가게 됩니다. 정벌칠을 마무리 작업하는 걸 상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칠해 가셔야 돼요. 그러면 충분히 건조, 불충분하면 도막의 균열의 원인이 됩니다. 도막의 균열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건조시키고 최대한 얇게 여러 번 바르는 것이 좋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칠막, 그 다음에 도장후 서서히 건조시입니다. 급격한 건조는 무엇을 야기시킨다? 균열을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서서히 건조시켜서 균열을 방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상은 바닥면 잘 처리해 주시고, 칠건조 및 칠막 형성 조건은 온도 20도씨, 습도 75%가 최적 조건입니다. 도막 양생 최적 조건이 그겁니다. 도막 양생 최적 조건이 바로 습도 몇 퍼센트? 75%고 온도 20도씨 상태에서 가장 적합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물질이 도장문에 묻지 않도록 해주시고, 4분이 가장 많이 출제했습니다. 칠하는 횟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연한 색에서마다 진한 색으로 색깔을 어떻게 바꿔주자는 겁니다. 바꿔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계속 알아두세요. 연한 색에서 무슨 색으로? 진한 색으로. 색깔을 바꿔주라는 겁니다. 같은 색으로 계속 칠하지 마라. 색의 변화를 주라 이겁니다. 문장만 바뀔 뿐이야. 같은 뜻이면 됩니다. 그리고 도막의 균열 원인 나오죠. 교막의 균은 건조제 과다 사용은 도막의 균열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안료에 대한 유성분의 비율이 뭐다? 적을 때요. 꼭 체크해 놓으세요. 유성분의 비율이 적을 때요. 그러면 유성분의 비율이 많아지면요. 유성분의 비율이 많아지잖아요. 비율이 많아지면, 건조가 느려집니다. 건조가 느립니다. 건조가 빠를 때 균열이 생깁니까? 느릴 때 생긴다? 건조가 빠를 때 균열은 생깁니다. 느리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벌 건조가 불충분하면 도막의 균열이 됩니다. 그리고 초벌은 연약한데 재벌 피막이 강인할 때 균열이 생깁니다. 그리고 금속면에 탄력성이 적은 도료를 사용할 때 균열은 생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겁니다. 금속면에는 보통 아무 도료는 안 쓰죠. 여러분들 수성페인트 칠하십니까? 칠안 합니까? 칠하면 녹슬겠죠. 금속이 만약에 녹안 쓰는 금속이라 하도 이제 나중에 저 균열 다 가버립니다. 쓰면.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다음 이제 페인트 있죠? 305페이지 그 페인트에서는 유성 페인트가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하단에 있는 에나멜 페인트가 얘가 세번 내었습니다. 에나멜 페인트가. 계속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유성 페인트는 거기 보시면 아까 1번 개념은 되죠? 알칼리성 바탕에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부적합합니다. 칠하지 말라는 거고. 그다음에 유성 페인트 2번에 보면 건성류, 건조제, 안료, 희석제 있죠? 이네 가지를 조합해서 만든 조합 페인트가 유성 페인트입니다. 자, 이 건성류는 유성분이죠. 기름 성분이잖아요. 유성분이잖아요. 보통 보일더유를 많이 씁니다. 보일더유 이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유성분 개념은 유성분의 이제 보통 기름 성분인데 비율이 많아지면 강택이 좋아져요. 강택이 좋고요. 내구성도 좋아집니다.
기구성도 내구력도 좋아집니다. 보통 도막이 근조를 영향을 주는 것이 근조지하고 유승분입니다. 두 가지가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제 강택이 좋아지면서 내구성이 좋아져요. 그런데 아까 했죠? 근조는 어떻게? 느려진다 했죠? 근조는 느려지게 된다 했습니다. 근조는. 그래서 사람도 보시면 이겁니다. 자, 건성 피부하고 지성 피부 중에 누가 더 보기 좋아요? 반짝반짝합니까? 지성 피부 반짝반짝하죠? 그리고 건성 피부보다 지성 피부가 덜 늙어요. 해보면. 같은 나이 때 보면요. 맞죠? 피부만 보면.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 이제 건조제. 건조제, 이게 도막을 건조시키는 거죠. 도막을 건조시키는 게 건조제고, 그 다음에 알료는 색깔 넣어주는 거고, 희석제가 바로, 자, 이제 점도 조절하는 게 뭐다? 희석제입니다. 그래서 돌의 유동성을 증가해서 넣는 휘발성 액체가 뭐다? 희석제입니다. 그래서 희석제는 저기 308페이지 보면 10번 용어해 놨죠. 돌의 유동성을 증가하게 사용하는 휘발성 액체, 쉽게 돌의 점도 조절을 위해서 넣는 거죠. 제일 밑에 줄. 희석제 그 용어해 놨어요. 희석제. 희석제는 그러면 뭐였습니까? 신. 보통 신나. 여러분이 신나락 하는 거. 이게 희석제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거야. 유성 페인트 칠할 때, 도막에 자꾸 얼룩이 지면요.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거죠? 희석제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중간에 자꾸 얼룩이 지면. 자,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수성 페인트죠? 수성 페인트는 알료, 악욕, 카세인, 아니면 녹말이, 농만의 아라베 고무 이것을 물로 희석한 것이 자 수성 페인트죠. 그래서 얘는 내수성, 내구성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옥에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이 수성 페인트는 그런데 어디에는 칠할 수 있다 계세요? 얘가 내 알칼리 도료입니다. 알칼리성 바닥에 칠하는 도료에 내 알칼리 도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기름 바니쉬 나옵니다. 기름 바니쉬. 기름이 유성이죠. 바니쉬. 니스라고 하죠. 속칭 니스. 그래서 기름 바니쉬는 얘는 투명 도료죠. 그래서 3번 체크 투명 칠막이 된 투명 도료예요. 투명 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2번에 착색할 때 스테인유를 바릅니다. 스테인.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나무에 가구들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색깔이 있죠? 에이, 원목 가구 이런 거 보면 나무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색깔 들어가 있죠? 톤이 다 틀리죠? 그게 착색제, 스테인유 바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인은 착색제입니다. 스테인이 착색제입니다. 스테인은 유성 스테인이 있고요. 수성 스테인이 있어요. 유성 스테인과 수성 스테인, 착색제라는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기름, 나무바탕에 적합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4번의 건조는 어떻게? 느려요. 그 다음에 5번 채까지 옥외용으로 부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뭐가 떨어지기 때문에 내구성이 떨어져요. 특히 석기 같은 이런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옥외용으로 어떻게 부적합합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었어요. 모르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모르고 나중에는 막 철판 대놓고 막 유성 페인트 칠해놓고 그랬더라고. 옛날에 저 이제 자취방들 옛날에 학생들 자취방 내줬더니 좀 거기 밖으로 이제 방을 저쪽에 한쪽 주면서 부엌을 뒤쪽에 막아가지고 부엌을 만들어주죠. 문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샤워해야 되는데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샤워하는데 만들어줘야 되는데 문을 딱 닫으니까 그 문이 목재대. 목재니까 물이 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이는 하죠. 그러다가 니스 칠해 놨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어떤 집은요, 그러다가 자 이제 그 니스가 다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철판을 내놓는 데 있고 어떤 데는 또 유성 페인트 막 칠하는 데 있고 이랬더라고. 딱 보니까 와, 니스 칠해가 다 일어났구나 이래 딱 보이네요. 자 봐두시고 그다음에 거기 에나멜 페인트 나오죠? 에나멜 페인트, 이 에나멜 페인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에나멜 페인트는 기름 유성이죠. 기름 바니쉬, 니스죠, 속칭. 그래서 이거하고 뭐하고 합쳐서 만들었다? 알료하고 두 가지 합해서 만드는 것이 에나멜 페인트입니다. 이걸 조합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지금 세번 냈어요. 이것만 가지고. 이것만 알고 있으면 세번 맞췄습니다. 이것이 에나멜 페인트. 그럼 에나멜 페인트는 자, 이겁니다. 그럼 알료가 들어가면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유색 불투명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유색 불투명도래. 색깔이 있습니다. 예. 불투명도료고요. 그리고 얘 도막 경고해요. 도막 경고하고 강택이죠. 강택이 좋습니다. 근데 얘가 에나멜 페인트가 부착력이 좋아요. 부착력이 좋기 때문에 금속 바탕에 많이 활용되고 있죠. 다른 데도 이용되지만 금속 바탕에 적합합니다. 근데 단가는 좀 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차량 같은 데 칠한 게 에나멜 페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알아둘 것이 유성 페인트보다 건조가 빠릅니다. 그래서 뿜칠로 하고 있죠. 뿜칠공법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에나멜 페인트는 우리가 알아두십시오. 자, 그리고 306페이지 보면 바른공법 나오죠. 바른공법 보시면 솔칠 위에서 아래 좌에서 우로 하시면 됩니다. 오른손 제비가 많기 때문에. 근데 그 버릇이 솔 나오죠? 솔은 무조건 대지트라는데, 하여튼 혹시나 시설 개론에서 틀을 고르는 게 나왔다. 그럼 무슨 틀을 고르시나? 대지틀만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뿜칠은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거기 저거 가지고 냈습니다. 7번 가지고 냈고요. 그래서 혹시나 6번 알아두면 돼요. 건의 운영은 1회와 2회 직각을 한다. 그러면 쉽게 초벌칠 하도가 X축으로 가면 중도는 뭐다? Y축 가라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수 페인트에서는 자, 우리가 저두 가지를 기억하는데 하나는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저거 체크하십시오. 강명단 나오죠? 강명단이 철제 농막이 도료입니다. 강명단. 페이지 308페이지. 강명단 나오죠? 이 알아두시고. 징크로메이트는 나왔습니다. 제가 항상 말로 해주는데, 그는 알루미늄 농막이 초벌치대상에 징크로메이트는 출제가 되었어요. 아, 그게 안 써놨어요? 써놓으면 시험 안 낼까봐. 맨날 특강 자료로만 해줬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이제, 그래서 강명단 게 징크로메이트는 냈기 때문에. 징크로메이트는 냈기 때문에 강명단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냈어요. 징크로메이트는. 이거는 알루미늄입니다. 초벌칠에 사용되는 게 초벌칠. 근데 징크로메이트는 알루미늄 농막이 도료에 사용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도장공사 시방서 부분 있죠? 308페이지부터는 잠시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